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수빈입니다. 오늘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관리 감독자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먼저 타워크레인 작업 전 작업계획서 검토, 특별안전교육, 현장 TBM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우선 작업계획서 검토 사항으로는 근로자들이 법규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 또한 작업계획서 내용으로는 1. 해당 장비의 종류 및 형식 2. 해체 순서 3.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도구, 장비,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, 근로자의 역할 등이 현장 여건과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안전교육입니다. 여기는 안전교육장이고요. 오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현장에서 공도구 점검과 TBM 실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. 안전한 작업을 위해 충분한 작업구역 설정과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보호구 착용 상태는 기본인데요.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설명드리면 상승 또는 하강 작업 시 케이지에 설치된 슈가 마스트에 부착된 너그에 안전하게 체결되는지 확인과 마스터와 턴테이블 체결핀 연결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타워크레인 사고는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해체 작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김수빈이었습니다.